네,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만기의 만만한 커플 이만기입니다. 이은지입니다. 친구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네.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쵸? 발전을 끼고 있으면 같이 발전을 끼고 네. 또 옆에 친구가 하품을 이렇게 하품도 따라가는 네, 그런 걸 많이 같이 봤죠. 하게 되죠. 네. 이렇게 서로 닮아가는 현상을 카멜레온 현상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도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동경하고 닮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참 네. 그 좌절과 시련을 이겨낸 그런 용기 있는 분들을 보면은 참 저도 좀 닮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그런 정말 용기 있는 인생을 잘 오신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네, 화려한 성공기에 가려진 진짜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오늘 만만한 토크 주인공은요, 청와대에서 정년 퇴직한 경호 공무원 1호입니다. 설린대 주대준 총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실제 그럼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89년도부터 네. 2008년 말, 2009년까지 한 20년 냉기 근무했습니다. 에이. 청와대에 있으면은 좀 이렇게 좀 뭔가 신비하고 네, 맞아요. 과연 저기는 어떤 일을 하는가 사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실제 아래 때가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뭘 안 볼 때 궁금하잖아요. 예. 막 너무 보고 싶고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아. 대한민국의 청와대고 우리 일상적인 생활과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국가의 상징성 대통령을 모시고 근무한다는 것이지 그 안에도 사람 사는 곳이다. 그 사실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분들은 피말리는 겁니다. 늘 아침에 출근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직장 갔다 올 게라는 게 없고 내 나간다. 언제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늘 옷을 갈아입고 긴장된 마음으로 내 지금 출근한다 그러지 집에 갔다 우리 동생 갈 때 내 갔다 올게 그러잖아요. 그거 없습니다. 내가 가면 못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 예를 들어서 국방을 지키는 군인들도 자기를 숨기면서 사격하잖아요. 예. 그다음 경찰도 마찬가지고 예. 경호원들은 내 몸을 방어 삼아가지고 보호하는 거죠. 이 청와대 경호하면은 예. 보통 이거 뭐 사설 경호도 많이 보죠. 그렇죠. 예. 양복 정장이고 안경 쓰고 두려움 들으면 항상 손에 돼 있고 예. 이렇게 그렇지. 보통 이제 생각을 예. 많이 하는데 예. 이해가 안 가죠. 예. 근데 예. 저 총장님 하신 것은 예. 그냥 뭐 좀 똑같은 거죠. 아, 그렇죠. 뭐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근데 우리 이만기 교수님 표준이 거의 경호원입니다. 경호 기본 1m80 이상. 예. 90, 체격이요? 그렇죠. 와. 체격이나 이 모든 게 그런 분들이 수백 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같이 좀 이렇게 좀 아담한 사이즈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하면 좀 예. 경호하면 좀 덩치도 크고 그렇죠. 예. 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은 예. 우리가 지금 보면요, 자 수십만 미터 위에 정찰기가 예. 청와대 땅 속에 지가 몇 마리 다 인지도 아는 세상입니다. 이런 과학화 신시대에. 예. 과거처럼 통제하고 에워싸 아는 시대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한 20년 전부터 이 경호를 과학화하고 바꾸어야 되겠다. 그 경호 시스템을 그 사이버 경호, 과학화 경호. 그런데 이제 제가 IT 전문가니까 네. 그걸 일조로 하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선글라스 끼고 팔대에 머리를 자르고 뭐 그런 시대는 지냈죠. 네. 어쨌든 국민 친화적인 경호를 하면서 완벽해야 되는 거죠. 엄청난 테러리스트들이 첨단 무기로 공격하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방어하려면은 그저 뭐 옛날처럼 애호 쏴서는 안 되는 시절이죠. 그렇죠. 옛날에는. 입체적인 경우. 예.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고 이 고도의 정보화 시대에 또 정보화 전문가들이 자기 업무를 과학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보를 너무 많이 지금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 총장님 보시기에 예. 그럼 우리가 이게 사이버에 따른 예. 전자 어떤 그 테러에 대한 예예. 이런 것들을 언제쯤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부터 가장 저 예. 좀 이렇게 했나. 소중하게 여기고 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예. 그때부터 이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라크에 한 우리 23년 전에 예. 아침에 TV를 켜니까 이라크가 무자비하게 갖다 소나기 갖다 붙어서 부어가지고 폭격으로 네. 폭격했잖아요. 예. 아마 기억하실 분 있을 거예요. 예예예. 그게 이제 미국에서 이라크의 방공망을 무리가 시킨 거예요. 네. 해킹을 해가지고. 네. 방공망이 무리가 되니까 바로 갖다 부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부터 이미 김일성이는 큰일 났다 이거예요. 이제 땅속에 숨어서만 될 일 아니구나. 어허. 과학해야 되겠구나. 그게 사실 중국이나 북한 보면요. 90년 중반부터 이 과학화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커 부대를 과거에는 이 조종사, 폭격하는 이런 사람들이 최고 영웅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사이버에 대한 전문가들 키우고 금성중학교, 김책대학교. 예, 예. 그래서 북한과 중국 요즘 날 때는 이게 전문성 있는 아이들을 발탁해가지고 뭐 씨름 선수들 우선론도 뽑아서 하듯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키우는 겁니다. 그 사실은 좀 늦었어요. 예, 예. 근데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끊임없이 사이버로 다양한 과학기술을 하니까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 우리나라 봐서는 이제 YS 때 좀 그걸 감지하고 DJ 정부, 국민의 정부 때 엄청나게 그걸 대비해가지고 그 전만 하더라도 영국이나 미국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아, 그런 정보를 장, 하신 분들을.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저, 또 장비를. 근데 우리가 전자통신연구원도 있고 우리 과학자 많습니다. 네. 사와가지고 애틀이라는 과학기술 연구소에서 분해하고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우리가 사실, 처음부터 했던 원천 기술이 없었는데 이런 기술을 가져와서 분석하고 나도 새로 생산하면요. 그 원조보다 더 잘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거쳐서 지금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뭐 제가 안 모셔봤지만은 경호실장님부터 하는 후배들 한 거 보면은 아마 그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G20, G30 해가지고 정상들이 수십 개 오잖아요. 네. 이걸 우리 이 교수님 우리가 TV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대통령 한 대통령 모시고 또 오고 하잖아요. 물 흐르듯이. 그렇죠.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와보세요. 정신없잖아요. 예. 정상을 기다리게 못하잖아요. 손바닥 보듯이 완벽하게 보면서 절차 한 분 모시고 들어가면 또 한 분 물 흐르듯이. 전체의 흐름을 그렇죠. 다 보고 그걸 과학화가 안 되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한 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뭐 대통령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부시 같은 경우는 야 대한민국 경호원들 우리가 좀 수입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다른 나라에 가도 몇 분씩 기다리고 막 20, 30분 한 30개국 모이면 30분이 기본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이런 정말 무례 막힘이 없이 그게 경호 과학화에 기반해야 되는 거죠. 네. 제가 그런 세부적인 것은 감히 말씀 못 드리지만은 그런 연출될 수 있는 것은 모든 기반이 과학화되어 있고 또 우리 경호원들 그만큼 트레이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완벽하고 첨단 장비되더라도 그걸 움직이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 대한민국 경호 최고입니다. 근데 진짜 대한민국 경호에 대한 네. 자신감이랑 네. 긍지가 대단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네. 너무 숨겨져 가지고 예. 노출을 못 하니까 모르잖아요. 뭐 지금도 경호를 하면은 예. 뭐 선글라스 끼고 2대8 머리에다가 뭐 이것만 2단 잡힌 것 같은데 요즘 경호들은 완벽한 스마트 첨단이에요. 요즘 팀장님, 그 젊은 우리 뭐 세대들 보면은 스마트폰이다, 뭐 컴퓨터다, 뭐 솔직한 얘기 집에 뭐 다 각각 예. 하나씩 없는 예. 그런 친구들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들 세대는 그 90년대만 하더라도 컴퓨터 그때 막 286 넣고 예. 386대, XT, XT 그 AT, 예. 예. 윈도우 가지고 예. 막 하드 용량이 예. 100메가 정도 예. 아주 정말 예. 그때 게임 뭐 갤러그 이런 것밖에 디거 예, 할 수 예. 없는 그런 예. 상황인데 예. 그때 시절에 만약에 예. 팀장님께서 일단 컴퓨터 IT 쪽으로 이렇게 예. 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예. 집이 좀 잘 살고 이렇게 예. 그때 제가 느꼈던 게 91년도에 286 예. 컴퓨터 예. 한 대 값이 예. 뭐 2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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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비전도 사실 많지 않았던 네. 그런 예. 시절이었는데 예. 좀 집이 좀 부유했겠습니까? 아, 제가 돌이켜보니까 우리 어릴 때 저희 아버지, 큰아버지가 어디서 돈을 벌어온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기억에 네. 그 대청 마루에 돈을 갖다 퍼부어놓습니다. 그럼 전 우리 가족들이 그 막 호롱불 켜놓고 예. 돈을 셌어요. 나는 그때 돈인 줄 모르고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으니까 그걸 꺼집어서 딱지 만들잖아요. 고향이 그러면? 산청. 산청에 길산 밑에. 예. 예. 대청 마루에 돈 보제를 가지고 왔다고요? 예. 그래서 그 돈을 그런 집안이었는데 예. 사업이 실패하고 한순간에 큰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빚쟁이에 시달리다가 막 돌아가시고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우리는 밥 한 끼 먹기 힘들었어요. 그건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잖아요. 처음에 친척집에 하루 이틀 있다가 안 돼가지고 제가 단성이라는 산청 단성. 예, 단성면. 그래서 덕산 두양강 강을 건너고 하동 옥종에 우리 친척 당숙집에 좀 잘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친척 아저씨라고 갔잖아요. 네. 제일 처음 내가 딱 들어서니까 친척 삼촌이 이놈의 새끼 말이야. 지금 우리 물을 끊는데 네 입 하나라도 좀 하오지 돌아온다고. 그래 우리를 데리고 그때 제 동생
하고 한 네 명을 갖다가 또 창피하다고 고향에 안 보내고 자 거창 그때 거창 멀었습니다. 예. 산청 단성에서 함양 거창 차를 5시간 타고 거창 과원에 보냈어요. 아. 그 왜냐하면은 고향 쪽에 보내면 잘 산 집 아들은 좀 창피하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 보낸다고. 삼촌께서.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하, 정말 그때 고아원이요. 거창 고아원이 괜찮다 그랬는데 거창도 밑에 있었는데 막 찌리내 나고 막 내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럼 부유한 그런 예. 환경이셨지만 예.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아원에서 예. 그때 가는 겁니다. 가는데 그 보냈는데 예. 뭐 부모 없다 그러니까 고아원 받아줬어요. 예. 도저히 그것은 못 살겠어요. 그러다 또 이 시설이 좀 예약하다. 예, 고아원 아이들이 터세가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 큰 아이들은 고아원이 자기 집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크다가. 얻어모았잖아요. 그 이 애들은 딱 경계를 합니다. 어디서 우리 밥 뺏어먹었냐 이거예요. 네. 밖으로 투쟁이에요. 이 교수님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보면 구석구석에 그 기득권이 다 있습니다. 저는 그때 기득권을 처절하게 체험을 하고 고아원에서 참 얼마나 구박을 당했는지 결국 그것을 다 그럼 봤다. 부모님이 네. 그 몇 살에 돌아가셨습니까? 제가 11살 때 네. 예. 아, 어린 나이에. 예,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고, 이 밥 한 끼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생존의 투쟁이었는지. 예. 사실 그때 우리는 뭐 학교 다닐 때 물배가, 물배가 뭔지 압니까? 우리 언제 물로 배를. 물로 배를 치우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밥은 안 먹어도 표 안 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저는 돌이켜보면은 어릴 때 그 한 순간순간이 그 막 참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뭔지 꿈을 품었어요.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은 진짜 이 먹구름이 끼면은 언젠가 태양이 떠오른다. 아. 어릴 때부터. 나는 지금 생각한 것이 어떤 좌절과 어떤 정말 처절한 고난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그 요즘 제 삶의 키워드가 왜 내가 못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왜 이제. 내가 못해라는 말이 네. 되게 희망을 그, 주는 네. 말인 그리고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네. 그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네. 삼촌들한테도 네. 그렇게 네. 뭐, 구박을 받고 예. 또 고아원으로 전전긍긍하면서 네. 그러면 존장께서는 그 어린 시절 11살 때니까 네. 그때부터 쭉 그럼 고아원에서 자라신 거예요? 이제 그때 제가 현재 월드비전 이사입니다. 네. 근데 그때 월드비전에서 6.25 전쟁 고아원을 위해서 이제 설립한 고아원인데 네. 그것은 중학교까지는 다녔고 고등학교를 안 대해줬어요. 네. 그 난 고등학교로 가기 위해서 대구로 올라왔습니다. 대구로? 예. 대구에 거의 이제. 산청에서요? 예, 산청에서. 진주로 안 가시고 대구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면 진주로 가는데 네. 대구에 삼촌 한 분이 K2 비행장에 예. 정비하고 시설하는 부사관이 계셨어요. 아. 그 사실 저도 이제 장교 생활을 했지만 부사관이면은 이 봉급도 좀 열악하고 어렵잖아요. 예. 그 삼촌 단칸방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대구 칠성동 운동장 옆에 성광고등학교 네. 그 야간부가 있었어요. 그거 가서 제가 야간부 고등학교 다니면서 낮에는 양복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양산 우산 만드는 공장도 가고 아까 말씀드린 찜통 지고 막노동도 하고 그중에 가장 제가 직장 생활 좋았던 게 대구 소방서 급사를 했습니다. 급사. 급사는 예. 뭐예요? 그 이 공무원들 그 저 사무실에 네. 격리라든가 일 만드는 근로 학생들을 한 명씩 봉급 주면서 낮에 일 시키는 아, 예. 사환 급사 예, 예, 예. 나도 급사 생활 할 때 지금 돌이켜 보면은 내 꿈을 키우고 이제 공장과 막 공사장 다니다가 사무실에 근무를 하잖아요. 근무를 해보니까 내 책상도 하나 있고 또 이제 좀 안정이 되셨네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야간 고등학교 다닐 때 예. 정상적으로 학교에 가야 되는데 공장에 다니다 보면은 시간을 못 맞춰요. 근데 이제 딱 5시 되면은 끝나면은 학교 보내줍니다. 그 저는 그때 느낀 거 돌이켜 보면은 요즘 흔히 직장 좋은데 보고 신인 되는 직장 그러잖아요. 그때 야간고 학생들한테 공공기관의 급사는 신이 되는 직장이에요.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죠. 정식 직원 아니었잖아요. 그 사원이죠, 이제. 네. 아르바이트 학생이죠. 예, 아르바이터.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또 이제 소방서면은 직원들이 밤에 그 이제 대기하잖아요. 네. 그 한 칸 방을 얻어가지고 이제 제 살 공간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먹고 사는 게 더 예, 예. 힘드실 거잖아요. 예. 근데 뭐 워낙 산청에서 예, 또 단성에서 예. 예. 정말
없이 그렇게 처음에 큰 도련님이었다가 큰 도련님이었죠. 뭐 아버지 갑자기 사고 나니까 아버지가 뭐 네, 돌아가시고 뭐 자루에다 그냥 예. 돈이 와서 돈 셀려고 막 이렇게 하던 그런 도련님이 예. 느닷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고아리로 정령 건강하고 예, 뭐 봉사장 다니고 아까 뭐 망도동도 예. 해보고 예. 찜통도 지보고 예.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예. 먹고 사는 게 더 힘드시고 보통 예. 그 막 총장님 연세 정도 나이 되면은 예. 어쨌든 대도시로 나가는 이유들이 다 예.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학업을 한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못하지. 예. 근데 학업은 열정 얼마나 깊길래 그렇게 보니까 예. 그때 웬만한 집 아이들도 공부를 안 했어요. 그죠. 그때 네. 일하고 다 했는데 저희 형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공장 일하러 갔죠. 그런 악조건이지만은 나는 네. 배워야 된다. 이게 나는 그래서 그 뭐 참 부잣집 아들도 그때 우리 한 번씩 공중에 비행기를 보면서 나는 언젠가 저걸 타고 미국도 가야 돼. 그때 우리 어릴 때 미국에 강낭이 강냉이 죽 우유 많이 보급받았잖아요. 네. 그때 나 미국을 알았어요. 우리를 도와주는 미국에 가야지. 예. 그 생각이 내가 어떤 것을 생각을 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가냐가 인생을 바꿉니다. 들어보면 총장님께서는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시고 네.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놓지 네. 않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런 미국이나 이런 꿈을 네. 다가가는 수단이 예. 공부다, 학업이다라고 예. 생각하신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예. 그때 또 주변 분들이 뭐 참 많이 격려해 주신 것 같아요. 예. 내가 그 우리 이 교수님 진주 개천제 알잖아요. 예, 개천예술제. 고아원에 달 6학년 때 예. 산, 단성에서 걸어서 진주까지 옵니다. 그때 한 5시간 걸렸어요. 그꽤 먼데. 이해가 안 간 거죠. 예, 예. 다음 시간 걸어가지고 4km 와가지고. 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수 와랭버스. 탈 수도 없었죠. 돈이 예. 없으니까. 친구 같이 와가지고. 개천 진주 다 보고 이제 가야 되는데 차도 끔찍해가지고 가는 중간에 우리가 이제 밤이라도 가야 되는 걸어가니까 그때 어느 농부 아저씨가 어디 가냐 그러길래 지금 산청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마 너희들 산청 못 간다 자기 집에 하룻밤 재워줬어요. 예. 지금은 누군지 몰라요. 예.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친구하고 자고 보면서 내보고 야 너 애가 좀 총미해 보인다. 너 좀 큰일 해라 용돈도 주면서. 지금도 나는 그 경력 안 잊어버려요. 거의 힘이 되었고 또 아까 내가 미국 꿈꾸었잖아요. 우리 예. 사촌 누나 한 분이 대주인은 영리해. 넌 앞으로 뭔가 할 거야. 그 사실 나는 어릴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경력 받은 지금도 내 가슴을 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지금도 아이들 엘리베이터 타고 5층, 6층 올라갈 때도 나 그 아이들 갖다 격려 줍니다. 아. 몇 살이냐? 똑똑하다. 너 대통령 되겠다. 장관 되겠다. 태권도 해? 너 챔피언 되겠다. 불과 5초, 10초 만에 이 격려가 사람 바꾸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보면 그 어려운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툭툭 던져준 그 격려, 칭찬. 이것이 큰 힘이 되었어요. 마음에 품고 계셨네요. 네. 그 격려들. 네. 아, 참 그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네. 마찬가지로 교수님께서 저한테 한참 그때 대학 다닐 때 네. 정말 열심히 그때 뭐 천하장사가 됐으니까 예. 많은 분들이 그냥 그것만 하면 뭐 스타도 돼 있었고 돈도 벌었고 예. 학생이 예. 그래서 참 성성장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어느 한 교수님이 만기야 예. 너는 문무를 좀 겸비했으면 좋겠다. 너도 언젠가는 힘이 떨어지면은 힘이 떨어지면 씨름을 관두해야 될 건데 체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 네가 다음 세대를 뭐를 할 건지 고민을 해라. 그러면 네가 공부를 해라.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예. 이야기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 귀에 그게 맴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이만기 교수님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예. 오늘날에 지금 이만기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총장님께서도 예. 정말 그때 그 시절에 예. 그 말 한마디에 예. 그 인연이라는 게 하는 예. 게 참 참 소중한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심지어 시내버스 타고 하잖아요. 네. 생명부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리를 비켜주면은 딱 쳐다보고 학생 참 총기가 있다. 나 앞으로 큰 사람 될 거야. 그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사람마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 사람 변화시킵니다. 나는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미래의 꿈을 보고 그러면요 배가 좀 고파도 좀 어렵더라도 참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뭐 네. 공부를 이렇게 이제 하셨다고 했는데 네. 공부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인생의 그 바꿈하는데 네.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네. 하셨던 것 같고요. 예. 예. 그렇다면 어떤 공부를 시작하신 겁니까? 제가 야간고 다니면서 네. 사실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또래가 50만 명이라면 은 네. 제가 그때 서류를 낸다면 은 40만 명일지 49만 명일지 밑바닥이었을 겁니다. 한 동기생에 대한 예, 예를 든다면 예. 그랬을 건데 나는 그걸 포기 안 했어요. 지금은 내 현실이 안 좋고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밑바닥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독일 선상에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어. 그래서 꿈을 꾸면서 갈아봤고요. 그 내가 야간고 나고 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70년 초니까 69년도 70년 초에 이제 그때 고시마 패스하면은 내 신분이 1학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부상한 삼촌이 저보고 대주라 고시해가지고 판매받으라. 말 그대로 개천에서 욕난다 이런. 아, 그때 당시 고시 패스하면 뭐, 네. 뭐 인생 그냥 뭐. 네. 지금이랑 또 다른가요? 더? 아니 뭐 그거는 상상을 초월해. 그때는 네. 옛날 좀 과거급제죠. 그 과거급제예요. 그 정도의 예. 그게군요. 아, 그래서 특히 시골 산청에서 예. 고시 패스했다 그러면은 그래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군에서 다칩니다 그때는. 야간고를 나왔지만은 예. 제가 막노동을 했지만은 내가 고아원에 있을 때 나를 도와준 후원자, 스폰서, 미국의 할머니 한 분 계세요. 그때 내가 뭐 영어를 잘했겠습니까? 아, 미국의 할머니가 계신 그분이 이제 고아원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저거 이제 월드 비전이나 컴패션 뭐 이 하자 결혼하자. 후원을 받으셨군요. 그 결혼하는 분이 그 고아원마다 후원자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메일을 썼어요. 편지로. 크라우포드 할머니인데 할머님 내가 이제 고시라는 것을 하면은 대한민국 최고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옥포에 용년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제요? 아, 옥포, 저 옥포에. 경북에 대구 근교 네. 옥포에 용년사 절이 있는데 그는 고시 공부한 사람들, 소설 쓴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공부하려면은 방을 얻어야 되고 네. 밥을 먹는데 그때 대구 시내 월 하숙비가 한 달에 6, 7천 원이면은 절에 한 5천 원 주고 들어갔었어요. 그걸 내가 미국 공부, 미국 편지 써가지고 그분이 돈을 150불 보내줘가지고 그걸 주고 이제 절에 가서 고시 공부를 합니다. 처음에 고시 공부하다 보니까 막 집중해서 막 폭포 밑에서 막 머리 쓰고 했는데 젊은 나이에 그것도 관광객이 폭포. 많이 와요. 그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아. 그래 그때 후배하고 같이 했거든요. 예. 후배가 야 우리 일안 되겠다. 마음 다시 하자. 예. 그래서 막 머리 다 밀고요. 우리 이 교수님 눈썹 밀어봤습니까? 저는 저도 한번 밀어봤어요. 아 정말? 근데 그 밀었던 게 그때 끝나죠? 아니 그 밀었던 게 뭐 이렇게 총장님 같이 마음 다짐을 하고 이렇게 밀었던 게 아니라 중학교 다닐 때 멋으로 아니 미술 시간에 껌을 씹다가 선생님한테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 껌 같은 눈썹에 이렇게 말았는데 안 떨어져? 이게 안 떨어지더라고 이게. 그래 한쪽 눈썹을 결국은 제가 그걸 그랬던 미리 기억인데 다른 의미로 미셨네요. 아, 이게 완전 다른 이게 눈썹이 있는 거하고 미니가 썬뜻스러워요. 겁나. 근데 그렇게 왜 그 눈썹하고 그렇게 다 미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밖에 안 나가려고. 아, 그만큼 의지를 다지시고. 네, 의지 다지려고. 이제 관광객들 보고 마음 흔들지 말자. 그 친구 동생을 먼저 밀어주고 동생을 밀어주고 후배를 밀어주니까 겁나 못 보겠어요. 눈썹이 없으니까. 사람이 눈썹이 없으면 네,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건 완전 네. 진짜 성특스러워요. 그래서 나도 결국 밀었는데 마네킹 수준입니다. 네, 그러고 이제 검정 수술을 했잖아요. 검정 수술 이제 해가지고 이게 수치라도 검정 색깔 내에 좀 볼만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대구 내려갈 일이 생겼습니다. 네. 그 대구 가면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타고 가야 되는데 아주 자주 눈썹 잘 그리고 갔는데 올 때 보니까 사람들 막 피하는 거예요. 나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눈썹이 흘러내려가지고 예, 예. 온 검정이 오고 막 눈썹이 생기고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그때 이제 요즘 한센병자들이 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피하는 거예요. 나 지금 생각하면 그것만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내 자신을 못 보잖아요. 내가 눈썹 그린 게 흘러내는지도 모르고 예. 뭐 눈썹이 사람들 얼마나 겁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나셨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네. 마음을 가다듬고 제가 지금 고시 공부를 1년 반 하면서 실패했지만은 돌이켜 보니까 그때 제가 한 것이 인생을 바꾸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이고 하지만은 그때 저는 뭐 거의 뭐 그때도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절에 가서 스님들과 생각하면서 인생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절대 말을 안 해요. 잘못한 거 알면서도 네. 스스로 깨닫기를 원해. 눈감아 주시는 거군요. 예,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고시공만 아이들끼리 모여서 밤에 어떤 데는 회식한다고 술도 받아 먹고 고기도 꾸먹고 했거든요. 절에서요? 예. 근데 모르는 줄 아는데 다 알아서 산다. 예, 스님께서 말을 안 해요. 예. 근데 아, 이 참 소통이란 것은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 나 그런 거 배우고 나 스님들 만나면 뭐 아마 난리 그 어디서
예. 신생아 틀에서 고기를 꺼먹냐고 막. 이제 이게요. 이제 이게 아까 내가 기득권 이야기 했는데 저는 사실 그 절 생활 1년 반이 제 인생을 바꾼 데 큰 일이 됐어요. 아, 예. 예. 고시 공부하러 가셨다가 인간 공부도 네, 하고 인간 오신 공부.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네. 이게 뭐냐 했지만은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이게 네, 네, 네.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보면 뭐 모소 대나무라고 네. 중국 지방에 엄청 아, 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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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년 동안 삼시지 않잖아요. 5년부터 팍팍 자라나요. 그런 것처럼 그 눈에 안 보이지만은 나는 모소 대나무가 잔뿌리 내리는 시. 내 인생에 잔뿌리 내리면서 준비한 기간이었다. 그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예. 어떻게 됐든,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모소 대나무지만. 어찌됐든 사모 고시에. 예. 안 됐죠. 떨어졌었잖아요. 예. 예. 근데 고시 학교하고도 더 같이 가 있어요. 왜 포기하셨어요, 그럼?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아. 사실 그 당시에 70년 초에요. 영장이 나오셨네요. 그럼요. 그런데 절에 있다 보면 이제 우리가 흔하잖아요, 사람들. 그때 오는 사람들이 절에 막 도피온 사람들이 범죄자들. 네. 또 이거 뭐, 이 주먹잡이들 네. 많이 온 중에.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있죠. 네. 100년 기피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100년 기피가 피신하는 많이 들어왔어요. 피신처로. 네. 그걸 네. 내가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야, 군대 가지 말라고. 나는 그 당시 고시 공부, 법을 공부했잖아요. 내가 법을 공부하면서 법을 의견.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가야 영장이 나왔는데 하산했잖아요. 친척 집을 돌면서 그 한 분이 군에 가려면은 네가 공부했지 않느냐. 그때 막 영장 나와서 이제 훈련소 간다 그러니까 갈 바에야 장교로 가라. 그때 이제 삼산학교 영천에서 모집을 했었어요. 그 제가 삼산학교 들어가야 됩니다. 네. 예. 가서 보니까 고등학교 막 졸업 예정에서 먼저 간 친구들은 그 3년 만에 중2를 달고 왔더라고요. 중2. 예. 소위, 그 당시 소위 1년 다음에 바로 중2 됐습니다. 삼산학교니까. 예. 2년 사관학교 교육 마치고 전방 소위 1년 만에 바로 중위에 됐어요. 그렇죠. 그 불과 3년 반 만에 중위 달고 구대장으로 내려온 거예요. 난 훈련생이고. 네. 우리 이 교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가 딱 이제 지는 구대장이고 계급 중위고 네. 나 신입 이제 생도예요. 네. 솔직히 처음에 못 하겠더라고요. 엄청 고심했습니다. 근데 그 인고의 인연이 저를 단련시키더라고요. 아, 그 속에서? 예. 지금껏 이렇게 보면은 뭐 주경 야독에서 고시 학원에서 절도 들어가고 지금 인고의 세월에 근데 예. 정말 아니 예.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예. 그런 삶 속에서 참 많은 것을 정말 배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 제가 보니까 한 과정이 절대 불필요하고 큰 것이 없었어요. 만약 그때 내가 포기하고 퇴교했다면은 오늘 제가 없죠. 그럼 예. 군대 가셨을 적에도 예. 그러면은 주로 이제 전산 쪽에 했죠. 그 근무하고 공무를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군에 갔을 때도 전산 쪽으로 그럼 그때 뭐 특별한 그 처음에 제가 기간이 있었습니까? 예, 처음에 제가 전방 하천에 예. 화학산 대한민국 맹장고라는 화학산 밑에서 소대장 했습니다. 네. 소대장하고 그 당시에 그 부대에서 연대장이 그 사실 제가 또 야간고 다니면서 깡패들한테 안 맞으려고 네. 모래 주머니 끼고 막 뛰고 운동했잖아요. 제 몸을 체력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모래 주머니하고 안 맞는 건 뭔 관계겠어요? 아니, 모래 끼고 뛰면서. 예. 그 도망가려고 보도기 많이 타는 거예요. 동촌, 아양교에서 대구 시청까지 30분 동안 뛰면서 예. 가서 유도하고. 제가 유도가 공인 3단입니다. 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방 소장하니까 다르잖아요. 체격 좋지, 잘 뛰지, 사격 잘하지. 바로 연대 인사장교 시키고 중대장 시킨다 했는데 나는 공부가 꿈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삼산학교에 이제 제가 후배들을 교육시키는 구대장으로 내려옵니다. 네. 내려와서 이제 하면서 나는 이제 그 보니까 그때 전방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막역하지만은 찜통 지고 막노동할 때 그 전자 정보 이게 군에서 이제 국방부에서 전산 장교를 모집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야지. 예. 그럼 내 목표가 그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걸 지원을 하는데 삼산학교가 그때 전산 학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교장이 중장 별 3개입니다. 중장이 결재를 쫙 하면서 우리 학교에 전산 학과도 없는데 무슨 전산을 보이느냐고 엑스를 해버렸어요. 네. 아, 그런데 그 당시에 참모가 결재하는 사람 누가 아니 이 친구는 주대준 대위는 앞으로 우리 학교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학기가 하면은 국방부 전산 장교로 갑니다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한 거예요. 그 엑스 해버렸습니다. 그 나 전역을 몰랐죠.
내일 모레 육군 본부에 접수가 돼야 내가 전산장교 시험을 치고 전산장교가 되는데 네. 일반 보병장교에서 전산장교가 되는데 학교장이 결재를 안 주면 시험을 못 치잖아요. 그때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술 한잔 먹고 불평이나 하고 했으면 나 결단을 했습니다. 이거 나는 안 돼. 가야 돼. 목표가 나는 전산장교잖아요. 그런데 학교장 집을 가야 되는데 학교장이 결재하고 저 서울에 출장을 가버렸어요. 네. 서울에 올라갑니다. 사실 그래서 중장 집에 찾아갔는데 막무가내로 하다 보니까 사모님 나오시잖아요. 사모님이 왜 그러냐. 우리 교장님은 절대 집에 찾아온 거 안 원한다. 예. 나는 사실 다른 청탁이 아니고 내일까지 육군본부에 내가 전산장교 되기 위해서 그걸 접수해야 되는데 교장님이 안 계셔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딱해 보이잖아요. 들어와 기다리라고. 그런데 그때 저녁 6시 7시 됐는데 10시 12시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밥 다 먹고 죽치고 다시 있는 겁니다. 예. 자정이 넘어서 술이 한잔 쫙 들어오시는 거예요. 딱 내가 충성 인사하고 교수부 주대준 대입니다. 어떤 일이야? 저는 교장님 앞으로 국방부 전산장교 돼서 대한민국 전산의 최고 될 겁니다. 그런데 교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이걸 못해가지고 제가 지금 접수를 못 했습니다. 다 결제하면서 X한 거는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 이 주대준 너 전산할 거 없어서 X했는데 저는 학교에 돌아온 것이 아니고 학기가 하면은 국방부 전산장교로 가야 됩니다. 그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전화 딱 들더만 야 부관참모 바로 해줘. 그래서 전산장교 시험을 쳤고 합격해가지고 예. 그때 제가 만약 불평이나 하고 술이나 한잔 먹고 했으면은 오늘날 주대준 박사가 없죠. 참 이게 무모한 건지 용기가 대단한 건지 네? 그러면은 총장님 예. 청와대는 어떻게 예.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원래 예. 청와대를 들어가겠다는 생각은 안 가지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산장교 돼가지고 네. 국방부 정보사령부 전산실 근무하면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 보수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네. 그 교육장이 바로 청와대 앞에 있는데 아하, 예. 전혀 저는 몰랐습니다. 예. 그때마다 청와대가 이제 개방이 안 됐기 때문에 하루 정신 먹고 좀 시간이 남길래 친구들하고 좀 걸어가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사보 경찰이 나와가지고 우리 이만기 교수님처럼 덩치 큰 분들 나와가지고 네. 못 들어가게 해요. 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디 가냐 저 뒤에 좀 건물 보러 간다니까 저게 청와대라는 겁니다. 어허. 그럼 못 들어가라고 할 때 저는 저 청와대 대통령 사는데 그때 제가 육군 전산장교 대위였지만은 네. 언젠가 저 안에도 전산실이 창설되고 컴퓨터가 설치되면은 나 같은 프로그램을 뽑을 거야. 그때 들어가야지. 예. 그렇게 제가 꿈을 품고 바라본 것이 예. 제가 청와대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예. 근데 사실 고시공부도 하셨지만 예. 청와대 들어가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고시공부만큼이나 예.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그때 꿈을 품고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 유학생으로 선발돼서 미국에 유학을 다녀오고 한 10년 후에 전산실 창설되니까 정말 수심이 모였죠. 한 명을 뽑는데 예. 그중에는 이제 아이비리그의 석박사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청와대에 가면 좀 건의적이고 예. 압박을 받잖아요. 그럼 사실 자기 아는 걸 제한된 시간 내에 다 표현을 못합니다. 나는 10년 전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거 꿈을 품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 자리야. 그 자신감, 예. 그 당당함, 확신이 있으셨고 확신. 그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결코 제가 최고로 했다 들어간다 생각 안 합니다. 네. 청와대에 들어가는 일반 뭐 기업체 면접은 여러 가지 다양한 네. 면접 네. 프로그램에서 네. 볼 수가 네. 있지만은 네. 청와대 들어가는 것은 면접이 조금 다를 다르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떤 걸 좀 물어보시던가요? 일단 청와대라는 것은 대통령을 모시는 곳이고 네. 좀 특수한 곳이잖아요. 네. 그럼 내 전문성도 필요하지만은 국가관, 충성심, 네. 이 어떤 경우도 좌우를 안 흔들리고 균형감 있게 이 사고할 수 있는 능력. 그 사실 자기 분야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요즘도 도덕성만이 따지잖아요. 네. 공인으로서 최고의 무결점에 그런 거 있느냐. 내 삶의 모든 것을 평가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청원에서 뭐 발탁하면 저 사람 하지만 그 양반 한 분은 그 전문성만이 아니고 입체적으로 모든 걸 다 해본 겁니다. 다 알아야 된다. 예예. 예. 그래서 그 다 평가를 받는 거죠. 네. 내 도덕성과 살아온 것과 주변에 우리 이만기 교수 때 친구들부터 주변 사람들부터 그걸 평가합니다. 그다 예, 그거 주변 사람들까지 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되죠. 잘 만나야 되죠. 예. 잘 그래서 그거 다 평가합니다. 내 들어갈 때 내 선생님 성적부 주변 어른들 오. 친구들 다 해보고요.
그래가지고 들어오고 또 청와대 들어와서도 고위층이 되면은 그 6개월, 1년 동안 쭉 리뷰가 됩니다. 네. 내 한 행동과 활동과 전문성. 그 정말 청와대라는 것은 내가 최고만 된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대한민국의 모범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은 대통령이라는 분을 모신다는 것은 어떤 도덕성과 청렴성과 전문성과 인간성 모든 것이 예. 저는 몇 가지는 될 것 같은데 개인의 친구가 친구에서 좀 걸리시나요? 친구들 많아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참 청와대를 들어가고 싶어 했었고 또 거기서 이제 뭐 전산 쪽을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셨고 근데 거기에 이제 실제로 이제 지나온 이 세월들을 쭉 보면서 그런 청와대에서 생활은 좀 어떻게 만족스러웠습니까? 사실 우리가 흔히 어떤 가치, 사명을 말하잖아요. 네. 내가 이리 고생했는데 내가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라고 했다면은 아마 저는 한 대통령 못 모실 거 생각합니다. 네. 사명감. 내가 미국 유학 갔을 때 80년 중반에 본 우리나라 금성, 그때 LG가 금성이에요. 그죠. 금성, 삼성 전자제품이 코나 있는 걸 보고 대한민국 IT 강국이 돼야 되겠다. 나 그때 꿈을 품었어요. 그러나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청와대를 대한민국 IT 밸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첨단 최고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내 이 꿈과 사명감이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잘 보이고 하려고 하다면 한 공화국 두 정부는 모르겠지만은 다섯 분의 대통령을 걸치면 여기까지 온 건 또 전산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내가 전산 프로그램이라면 내가 잘 돼봐야 내 능력으로 전산실장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당시 보니까 30여 명 전산실이 있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대한민국 최고를 다 뽑아놔서. 예, 들어가 보니까. 예. 나는 그때 내가 전산실장 돼야지 꿈꾼 게 아니고 네. 난 이 대한민국 청와대를 최고의 정부와 밸리, 첨단 전자정부로 만들어야지. 또 나는 이 청와대에 뼈를 묻어야지. 왜냐? 우리 청와대가 잘 돼야 대한민국 발전한다. 어느 세월이 지나 전산실장이 되었고 또 정보통신을 합쳐가지고 정보통신처장이 되었고 과거의 정보통신처장은 군의 통신장군이었습니다. 또 통신처장 되었는데 다음에 조직 개편해서 또 행정본부장이 되고 또 나중에 경호차장이 되고 이 과정과정을 봤을 때 나는 내가 최고라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사명감과 헌신 또 반드시 거기서 내 역할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이 몸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80, 90대는 그런 수백 명의 경호원들과 또 군, 경찰 중에 엘리트는 청와대 다 오잖아요. 이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제 능력만 되는 것이 아니다. 또 제가 보면은 이 제가 근무할 때 때를 잘 만났다. 이 첨단 정보화 시대. 이게 다 조합된 거로. 그러니까 나의 영화나 내가 목적이 아니라 전체가 잘 되는 그런 그렇죠. 방향성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20년 가까이 청와대에서 일을 하시고 정년 퇴직을 하신 다음에는 또 여러 분야에서 또 사이버 안보를 전공하셨으니까 많이 이쪽으로 오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은 경호차장 마치면은 그 당시에 그 전문성과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다 국가기관장 내보냅니다. 제 앞에 경호차장은 전기안전공사 사장을 갔습니다. 나도 그쪽 가는데 나 그때 생각한 것이 내가 공직 마치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임명하는 고작 길어야 2년, 3년. 이건 아니지 않느냐. 공공기관에. 예. 그거 끝나고 뭐 하냐, 이거. 또 낙하산이고. 또 그 말 듣고. 물론 전문성은 인정받다 하지만은, 그럼 나는 그 2년, 3년을 본 게 30년을 봤습니다. 미래 30년 또 오시네요. 50대 후반인데, 멀리 바라보고. 미래 30년. 내 전반부보다 더 빛나는 후반부를 내가 생각하고. 욕심이 많으신 거 아닙니까? 보면 야심과 욕심이라 하는데 나는 사명이다. 내 전문성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이버 안보를 지켜야 되겠다. 예.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내가 막 강의를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걸핏하면 넘어지잖아요. 우리 젊은 아이들, 힘든 아이들 꿈과 희망을 줘야 되겠다. 그걸 하고 있는데 2009년도 77D 도서. 예. 그건 엄청난 우리 사이버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렇죠. 청와대부터 전 기관이 막 마비 나갈 때 그때 카이스트라면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기술대학입니다. 네. 정부 돈을 몇천억 쓰는 대학인데 거기에서 국가의 사이버 위기가 왔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사이버 안보에 대한 과도 없고 연구소도 없고 그때 선한표 총장 그러면은 정말 검색이 최고의 과학자 유명하신 분이죠. 유명한 분이죠. 유명하신 근데 그런 분을 우리나라에서 가치를 몰랐어요. 좀 안타까워요. 그분은 미국에서도 최고로 뽑는 분입니다. 이분이 카이스트 총장하면서 대한민국 사이버 안보에 위기가 왔는데 우리가 정부 지원을 받는데 우리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야. 그때 이분이 대한민국 사이버 안보 전문가를 스카우트해라. 두 번째, 청와대보다 하도 중요기관이 많이 해킹을 당하니까 중요기관에 오래 근무한 사람.
그 조건을 보면 재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네요. 그때 예. 제 아들이 카이스트 학생이었습니다. 아. 그때 부총리 사무실한테 와가지고 예. 우리 주대준 박사는 카이스트서 박사는 동문이고 아들도 학생인 학부모고 대한민국 사이버 전문가니까 이 위기에 우리 학교에 오세요. 솔직히 고백하면 그 당시에 차관급 경호차장 출신이잖아요. 개업장 다 떼고 밑바닥부터 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네. 나 다 포기하고 기꺼이 나도 사이버 안보에 대한 그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로 가가지고 1년 만에 사이버 안보 센터를 설립을 하고 정보부 대학원을 만들고 네. 또 우리 관리자가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카이스트 컨버전스 최고 경제 과정이라는 그 과정을 제가 만들었어요. 네. 이번까지 한 550명이 지금 배출됐습니다. 아.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 모아 CEO들 모아가지고 대표들 모아가지고 사이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그 역할을 하면서 진짜 청와대보다 더 힘들게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의 위기도 왔지만 카이스트가 막 위기가 왔잖아요. 저는 교수로 간 지 불과 6, 7개도 안 됐는데 600명이 되는 교수 중에서 제가 마지막에 부총장을 발탁된 거 아닙니까? 그 사실 저만이 아니고 부총리 뭐 장관 한 분이 카이스트 가끔 교수로 오는데 교수 외에 다른 거 한 분이 없는데 저는 정말 특이하게 제 열정과 전문성을 가지고 부총장도 임기가 2년인데 3년 동안 했고 네. 또 사이버보안 센터를 설립해서 제가 이제 청와대 오래 했기 때문에 전 부처와 청와대를 다니면서 설득을 한 거죠. 이 사이버의 위기가 왔는데 우리 카이스트의 최고의 인재들이 왔는데 여기서 양성해야 될 거 아니냐 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히 청와대 카이스트 부총장이 어떻게 청와대 들어갑니까? 그 저는 청와대 제 집이었잖아요. 그 청와대 국회 전 부처 다니면서 그 설득을 하고 그런 결과가 1년 내에 센터 설립을 하고 정부 돈 지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정보부 대학원을 만들고 최고 경제자들을 만들고 네. 저는 짧은 5년 몇 개월간의 카이스트 생활이 내 삶도 많이 풍요하게 했고 대한민국 사이버에 큰 역할을 했다. 큰 역할을 정말 보람 있다. 하더라도 네. 보람 있다. 큰 역할을 네.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그 미래 30년 네. 이제 책임질 네. 우리 차세대 우리 학생들에게 네. 네. 가장 강조하는 네. 것은 네.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물론 어릴 때 우리 아들이 아버지 산층 질산 밑에 들어가니까 아버지 진짜 있어 태어났냐. 우리 아들이 저한테 한 말이 25년 전에 아버지 진짜 개천에서 용났네. 근데 난 오늘날도 내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한계에 좋다 그거 편하지 말고 요즘은 인터넷 속에 다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끌고 왔던 키워드는 상대방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네. 섬김과 나눔. 그러고 내 분야 최고가 되라. 책을 많이 읽어라. 포기하지 마라. 정말 지금까지 정말 많은 말씀 해주셨어요. 또 희생도 네. 필요하다. 네. 사이버에 네. 대한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총장님께서 네.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셨을 때 네. 저희 만만한 토크의 공식 질문이거든요. 네. 총장님의 인생은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근데 이제 성공과 네. 뭐 실패 이것은 어떤 주관적인 평가를 볼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돌이켜보면은 다시 살아도 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 자신이 없을 정도로 저는 정말 최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시고. 네, 최선을 다했고. 순간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더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 순간순간 now here 현재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뭐 단론적으로 성공 실패보다 나는 성공 쪽에다 무게를 두고 더 그쪽을 지향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요 네. 정말 총장이 후배 또 후학들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 네.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은 프로를 나왔는데요. 네. 정말 이 MBC 경남 이 만만한 토크 내가 우리 이 교수님을 좋아해가지고 참 너무 좋고 예. 유익하고 예. 나는 이 시청자들이 이 프로를 통해서 네. 대한민국 사이버 안보를 지키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더 밝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열어가는데 역할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정말 그 총장님을 뵈면서 느꼈던 게 참 작지만 좀 당당했고, 그렇죠. 또 지나왔던 그 지난 그 어떤 역경 그 시련을 정말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오늘의 그 우리 주대준 총장님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이버의 최고의 네. 그 어떤 강력한 그 좀 이제 주인이지 않는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저마다의 속도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50km로 달리든 100km로 달리든 가장 중요한 건 속도보다도 인생의 방향이 아닐까 싶어요. 네, 여러분들 한 주 방향 잘 잡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 was like